오늘 일단 경기 시작 전에 핀 포지션을 제가 봤을 때 그때부터 떨리고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오늘 거의 다 어려운 곳에 샷으로 절대로 붙일 수 없는 곳에 핀이 많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퍼트로 이제 잘 경기를 풀어야 하는 그런 날인 거예요, 오늘이. 근데 아니나 다를까 1번부터 17번홀까지 올 파로 왔어요. 그래서 아 이거 내가 아주 17번홀 지나고 18번홀 티박스에 올라갔을 때든 생각이 아 이거 내가 우승해도 하이라이트 영상이 없겠다. 넣은 게 있어야 하이라이트가 나오는데 넣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잘한 느낌이기도 하고 뭔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18홀을 갔는데 이글을 했어요. 그래서 와, 됐다. 정말, 이거 하나로 정말 행복하다. 그런 느낌으로. 이번 시합에 제가 한 수많은 우승 중에 마지막 홀 끝나고 그렇게 활짝 웃은 적이 없을 거예요.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그분들과 같은 기록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전 진짜 그런 기록이 있는 줄도 모르고 디펜딩은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근데 내가 어떻게 디펜딩 타이틀 방어를 했을까 보니까 오히려 디펜딩이라고 되게 잘해주시고 뭔가 낯익고 편안한 마음으로 쳐서 그래서 우연히 할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래도 제가 뭔가 기록을 하나 썼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언젠가 내가 은퇴했을 때이 기록 안에 누군가 또 1년에 두번 타이틀 방어를 하게 되면 이제 다섯 번째 선수다. 그 앞에 구호키 프로님 계시고 강수현 프로님 계시고 김혜림 프로님 있고 박민지 프로가 있다라고 또 말씀하실 거잖아요. 그때 이 기록에 저희가 들어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번 남긴 분은 구호키 프로님 한분 계신 거예요? 와, 그러면 제가 그걸 하게 되면 정말 영광일 것 같아요. 수많은 프로님 중에 제가 1번 프로님 옆에 1161번이 같이 나란히 했다? 그 자체가, 와,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다음 주에 우승을 위해서 나가는 거니까 꼭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거기서 잘랐잖아요? 그러면 너무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왜냐면 그린 앞까지 165m밖에 되지 않았어요. 핀까지 185m였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 내가 뭔가 위험할 것 같아서 아이언을 꺼내든다? 그러면 솔직히 우승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언은 정말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승하면 진짜 멋도 안 났을 거예요. 저 선수는 정말 멘탈도 약하구나. 그냥 약간 이렇게 저 스스로도 느꼈을 거예요. 생각이 안 달라졌어요. 저는 작년에 대상도 했고 상금왕도 했고 한번 진짜로 진심이에요. 왜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 거예요? 진짜요? 아, 진짜요? 저는 근데 사실 작년에도 크게 욕심이 없었는데 좋은 플레이가 나오면서 1등을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상금 순위랑 대상 포인트를 거의 안 봤어요. 그냥 솔직히 30등 안에 있는 방송 조회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하고 싶었던 걸다 해보려고 해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지만 계속 뭔가 발전하고 성장해야 되는데를 열심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방법, 새로운 경험이 많이 들어와야 경험이 또 쌓이고 쌓여야 제가 더 훌륭한 선수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서 올해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제가 작년에 안간 이유는 아직 모자란 부분이 멘탈적으로 너무 많다고 생각했고 준비가 하나도 안돼 있다고 생각해서 가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열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예 리프트 줄리요. 네. 작년에 원래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확률적으로 생각하는 MBTI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가서 잘할 것 같으면 가고 아직 뭔가 아닌 것 같다 하면 안 가는 그런 성격이에요. 근데 작년에는
얼떨결에 우승한 것도 있었고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올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